이렇게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자, 저를 보셔요. 이런 자세가 돼야지요. 네. 그래서 손목이 여기에 현침으로부터 떨어져 다니면 안 돼요. 연주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현침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 이렇게 줄 이렇게. 자, 다섯 번째 줄에 엄지, 넷째 번 줄에 식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엄지를 그대로 들어보세요. 예, 자, 식지 쭉 벌리세요. 이렇게 식지를 열로 아니 얘를 엄지를 쭉 벌리세요. 그렇죠? 엄지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런 구조에서. 그렇죠? 그리고 얘들을 너무 많이 예, 그렇죠? 피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오므려 주세요. 자, 그러고 들어갑니다. 엄지를 먼저 위쪽을 향해서 뜯어 올리세요. 짠. 아, 다시 짠. 짠. 굿. 짠. 소리바람 아주 좋고. 자, 짠. 변선생님 좋고. 앵두님 괜찮고. 어, 좋아요. 두드락 괜찮고. 예. 아, 그렇게 땡기지 않아요. 자. 자, 손목이 떴습니다. 손목 잡아주세요. 그리고 엄지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더 이쪽으로 나와주시라고 이쪽으로. 그쪽이 아니라 엄지가 이 줄의 앞쪽을 향해서 다섯 번째 줄을 쥐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궤 쪽으로 더 와주셔야 돼. 엄지가 그래야지 우리 채월님 손에 그렇죠. 그 몸은 예 그렇죠. 그 손 구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있으세요. 자, 엄지를 뚫으세요. 고추 위로 올리세요. 아니 얘를 잡아줘야 돼요. 아니죠. 얘를 떼어주면 안 되죠. 예, 식지가 그 줄에 네 번째 줄에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위로 그냥 의지해서 그냥 위로 이렇게 위로만 당기세요. 위로만. 뛰지 마세요. 식지 뛰지 마세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엄지를 위로 들어 올리세요. 자, 잡으세요. 이 줄을 이렇게 잡고. 소리바람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고 또뚜리님 모범적이고 앵두님 좋습니다. 선생님 괜찮고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위로. 아, 좋습니다. 이제 채월님 돼갑니다. 손목 들썩이지 마세요. 손목 들썩이지 마세요. 자, 그렇죠. 엄지만. 굿. 자, 다시 포지션 만드세요. 자, 이렇게 만드세요. 엄지를 좀 이렇게 뒤로 제끼듯이 해서 그렇죠. 이렇게 줄면에 많이 닿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위로 고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위로 고추 뜯어. 오, 굿. 좋습니다. 더 위로 바짝. 굿. 좋습니다. 그때 식지 밀려나지 마세요. 식지는 그 줄 꽉 잡고 있으세요. 굿. 다시 시작. 좋습니다. 다시. 굿.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굿. 좋습니다. 됐어요. 모두 완벽합니다. 자, 다시 들어 올리세요. 자, 엄지를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 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저처럼 제 손을 잘 보셔요. 저처럼 식지를 얘에다 이렇게 붙여서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줄 위로. 자, 다시 뜯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예, 다시 뜯어 올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데 식지로 가까이 가서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런 포지션이 되도록 다시 뜯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줄리로 내려놓되 식지에 붙이면서 내려놓으세요. 다시 시작. 굿.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작. 근데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놓으세요. 바로. 아닙니다. 그거 아니세요. 채월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엄지를 고추 올린 다음에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아니요. 위를 바짝 고쳐 올리세요. 아니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고 내려놓는. 그렇죠. 그 절차입니다. 아니요.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굿. 시작. 굿. 앵두님 좋고 누드리님 좋은데 바로 내려놓으셔. 옳지. 뜯어서 이렇게. 굿. 굿. 채울님 엄지 바로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위로. 그렇지. 굿. 지금이 표준이야. 근데 지금 또 실패는 뭐냐? 식지가 움직이면 안 돼. 식지로 꽉 지탱을 해야지. 굿. 시작. 한 번 더. 굿. 자, 그렇게 됐지요? 모두 얼추 됐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레를 뜯어요. 식지를 뜯어요. 앞으로 당기지 마세요. 옆으로 들어주세요. 뜯으면서 옆으로 들으세요. 자, 여기서 묘를 하나 이제 이것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일러드릴게요. 자, 이 가야금은 저기 작동을 손으로 안 해주면 전부 다 오픈된 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얘는 소리를 계속 울리고 있어요, 현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굿. 소리가 섞여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안 돼요. 그건 동시에 소리가 다 나고 있어요. 섞이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연주가 아니에요. 얘를 한 다음에 얘를 반드시 막아서 소리가 안 나게 컨트롤을 해주고 얘를 뜯어야지만이 그 완벽한 주법이 되는 거예요. 말인지 알죠? 왜 엄지를 내려놓는지. 식지 가까이로 왜 내려놓을까? 왜 식지 가까이로 내려놓을까? 그거는 그 다음에 빨리 진행돼야 할 그 다음 연주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고 식지를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엄지로 뜯은 줄에 대한 마무리와 식지로 뜯을 줄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들어주는 것은 그거는 엄지 연주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뜯고 난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빨리 내려서 그 음을 컨트롤을 해서 그 음을 폐쇄시켜야지요.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연주를 시작하는 게 저 식지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아서 그 다음 연주를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엄지가 어떻게 돼요? 엄청 바쁜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아리랑을 한 곡을 들을지 몰라도 연주하는 사람은 쥐나요. 그 연주를 완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쥐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리가 절대 연주하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스탠바이 해야 돼요. 자, 다시 다섯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각각 엄지와 식지로 잡고서 다 그리고 이 손목도 다 제대로 붙여주고 이 손도 이 팔뚝도 다 제대로 붙여주세요. 어깨 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 이런 자세로 이런 상태에서 또 얘는 여기에 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줘야 돼요.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농연 들어가야잖아요. 지금 농연 안 한다고 얘를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준비를 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늘 바쁠 건데 지금 준비 안 하면 언제 이제 막 그때 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냥 우선은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나중엔 다 따라다니면서 그 줄마다 농연을 해줘야 돼요. 연주하는 줄을 다 찾아다니면서 쉽지 않아요. 왼손도 오른손 보자기 바빠요. 절대로 그게 연주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자요. 숙이게 되고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면 너무 멀거든요. 응? 멀으면은 숙여주죠. 골반까지 허리까지 해서 다시 숙이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몸을 다 씁니다. 몸이 있는데 뭐 걱정해. 숙이고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위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죠. 뒤집기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뒤집어요. 자, 그렇지. 자, 우리 채울님도 굿. 좋습니다. 자, 저 엄지를 바짝 들어 올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빨리. 자, 줄 위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식지 가까이로 이렇게 시작.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막힌 소리가 나. 금방 막혀. 띠 안 울리고 띠 이렇게 돼. 시작. 그렇죠. 띠 이렇게 되지. 시작. 다시 또. 굿. 소리가 울려나면 안 돼요. 울림과 동시에 빨리 내려놓으면 바로 띠읍 하면서 막아줘야 됩니다. 띠읍. 굿 굿 굿 굿. 띠읍. 시작. 다시 띠읍.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식지를 뜯으세요. 자, 얘는 마음껏 열어주세요. 열어줘야 돼. 응? 얘는 긴 음이니까 충분히 지구시를 다 하도록 얘는 열어서 소리를 내줘야 되죠. 자, 이게 미래인데 지금 다섯째 줄, 넷째 줄이 미래예요. 미래를 미래 하고 시작. 미래. 다시 시작. 미래. 채월님은 저기 봐야 이렇게 막는 걸 안 하고 있어. 미래. 아니요. 그렇죠. 줄에 닿아야 돼. 줄을 막아야 되면 어디 줄에 닿아야 된다고요? 넷째 줄에 닿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줄 뜯은 줄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엄지로 딱 이렇게 내려놔야 막혀요. 그 음을 클로징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요.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식지로 뜯는 포지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뜯는 것은 이렇게 뜯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뜯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뜯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내려놓되 다섯째 줄을 딱 막아지도록 딱 올려놓되 넷째 줄 준비를 하란 얘기죠. 네. 다섯째 줄이 신데요. 그거 다섯째 줄이 아니라 그게 여덟째 줄이죠. 아홉째 줄이에요. 예, 여덟째 줄 1, 2, 3, 4가 이렇게 돼요. 예. 자, 갈게요. 다시 시작.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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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아. 채울림 지금이 좋아. 근데 그렇게 또 엄지할 때 뜨지 마.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 안 돼. 줄을 꽉 잡아요. 굿. 아니 또 뜨네. 뜨지 말라니까. 계속 잡고 있어. 같이 잡은 상태에서 연주가 시작돼야 돼. 두 줄을 잡은 상태에서. 그렇죠? 굿.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전혀 급하지 않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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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두드리님, 저기 봐. 얘가 뜨면서 이렇게 들썩이지 말고 의지하세요. 뜨지 마세요. 손가락만 움직여요. 손목 밑으로만 움직이세요. 시작. 그렇죠. 미래. 그렇죠. 자, 채월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막 이렇게 구부려 넣지 말고 손가락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다시 시작. 미래.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굿. 그렇게. 또 새끼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쭉 이쁘게 만드세요. 모양.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의지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아파요. 이제부터 묵집 생겨요. 네, 가세요. 다시 또. 굿. 없어요. 좋아지겠어요. 단지 채월님이 요 엄지가 아니 새끼가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거를 방지해 주세요. 미워 폼이 그렇게 되면 지금 아주 예쁜데 하다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지탱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탱을 하셔야 돼. 이렇게 손을 말리지 말고 굿. 그리고 자 이렇게 엄지를 충분히 이렇게 벌리고 이게 이 면적이 줄에 많이 닿아야 소리가 풍부한 소리가 나. 그렇지. 또 말려 들어가요. 새끼손가락이 여기를 꼭 의지하세요. 이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 채월님 보세요. 엄지를 많이 제껴주세요. 그리고 위로 뜨세요. 이렇게. 아니 그때 얘가 빠지면 안 되죠. 식지가 의지를 해야지 그게 되니까. 자 올려보세요. 다 식지에 의지를 하세요. 식지가 뜨지 마세요. 식지를 잡으세요. 식지를 줄을 줄을 밀리고 있어. 저 보세요. 안 밀려. 그 줄을 그대로 잡고 있어야 돼. 떼지도 말고 넷째 줄에서 식지를 떼지도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세요. 굿. 굿.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솔바람은 정말 잘한다. 가야금 레버 사람 같다. 두드리님 다 좋은데 손가락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의지하세요. 옳지. 그렇게 의지하고 손 모양 변하지 마세요. 예, 다시. 자, 갑니다. 시작. 굿. 굿. 의외로 저기 봐야 자세 이뻐. 우리 저기 봐야 앵두님 자세 이뻐. 우리 쌤은 잘하셔. 가야금에 있어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이제 대가 되실 폼이야. 네, 일치월자라서. 네, 진짜 하셨어요. 네. 가야금을 하려는 의지가 아주 투철하시죠. 식지 뜨지 마세요. 식지를 붙여서 그 줄을 잡고 있으세요. 잡아.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잡아. 굿. 그렇게 하셔야 돼. 다시. 굿. 좋습니다. 이제 채월님의 한 가지 음은 뭐냐. 손목이 너무 이쪽으로 건너왔어. 아니고 예 그렇죠. 이 밖에서 좀 있어야 돼. 이 현침에 여기를 이렇게 의지해줘야지요. 손목을. 좋습니다. 다시 시작. 또 그렇게 하면은 식지가 떠. 식지 뜨지 말고 엄지를 더 그러니까 엄지가 보세요. 안쪽 쪽으로 더 이렇게 더 내려와. 이렇게 앞으로 돌출해. 더 내려와. 그렇게 하면 돼. 벌려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회원님들이 다 거의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요 뜯고 튕기고 뒤집다 요거를 다 같이 해볼게요. 자 뜯고 뒤집어 한 줄을 놓고 뜯고 튕기고 뒤집어 볼까요? 시작. 렐레미레. 시작. 넷째 줄을 가지고 하세요. 첫째 줄 말고 넷째 줄 가지고 뜯고 튕기고 미와 레로 뒤집고 그걸 다 넷째 줄에서 다 가능합니다. 시작. 자, 뜯고 튕기고 뒤집고 시작. 굿. 한 번 더 시작. 마시고. 그렇지. 자, 레레 미레 시작. 레레 미레를 뜯고 튕기고 뒤집고 시작. 레레 미레. 자, 굿. 자, 여기 좀 보셔요. 자, 여기 보셔요. 연속 동작이잖아요. 자, 레레 미레. 자, 넷째 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뒤집을 때 세팅도 빨리 넷째 줄을 식지로 잡아서 가야지. 레, 레, 미, 레, 시작. 시작. 레, 레. 자, 여기서 뜯고 튕기고 연속 동작을 할 때 한 가지라도 폼이 엉클어지면 소리 안 나. 자, 천천히. 레, 레, 미, 레, 시작. 굿. 소리바람 돼서 1차적으로 저기 변선생님 됐어. 약간 더듬으셨지만 됐고. 자, 앵두 급해서 튕길 때 그렇게 튕기면 안 된다고 했지. 확실하게 만들어줘야지. 바로 뜯고. 자 다시. 자, 헤이 헤이 헤이. 저를 보셔요. Look at me. 자, 레레 미레 시작. 아니야, 튕길 때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모양을. 레레 미레. 굿. 근데 지금 동작들이 연속 동작을 할 때 그 폼이 각각 완벽한 형태로 나와줘야 돼요. 다시 연습하고 계세요. 했는데 조금 완벽한 동작이 하나하나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연속 동작에서 연습하고 계세요. 자, 두드리님 뜯고 튕기고 튕기는 동작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튕기는 건 이거죠. 뜯죠. 봐봐 보세요. 뜯고 튕기고. 튕길 때 이렇게 제대로 모양 내주세요. 미래 미래. 다시 미래 해보세요. 미래. 그게 아니지. 미래.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 미 했죠?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레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손이 자꾸 튀겨져요. 네, 그쵸? 근데 레 할 때 레하고 뜯을 때 이 자세로 뜯어야죠. 우리 뜯을 때 자세 안 배웠습니까? 이 자세로 가서 뜯어야 됩니다. 뜯을 때 미, 레하고 레를 뜯잖아요. 미하고 뜯으면서 레 할 때 이 자세로 뜯어야 돼요. 뜯는 자세는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만들어서 뜯는 거예요. 굿, 굿, 굿. 그렇게 하세요. 자, 소리바람 시작. 자, 그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주, 그러니까 그 연속 동작을 훌륭히 수행해 내신 소리바람이세요. 소리바람이 지금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자, 하세요. 시작. 자, 우리 채울님이 좀 더듬으셨지만 거의 폼을 완벽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시작. 자, 변 선생님. 다시. 레, 레, 미, 레. 굿. 선생님 좋아요. 근데 선생님 뜯을 때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안 돼요.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레, 레, 미레 시작. 잘하셨어요. 완벽하세요. 자, 앵두님. 성격치고, 그러니까 막 앞서가. 50분 그거 성격치고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완성이 높았어요. 완성도가. 아까보다 그러나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둘지 말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모든 동작을 같이 해야 돼요. 연습 꾸준히 지금 하세요. 여기서 자 우리 뚜드리님 네 아까보다는 훨씬 완성도 높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배우세요. 자 우리 소리바람 해볼까?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단지 여기 손가락 정리를 좀 해줘야 돼. 붕붕 뜨지 말고. 좋았어 많이 좋았어. 아주 잘했어. 해봐 한 번 더. 좋았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미래 할 때 곡을 좀 더 완벽하게 해주세요. 나름 잘하셨어요. 많이 완성도 높게 하셨어요. 자 오늘은 낼래 미래 그렇게 뜯고 튕기고 뒤집게 배웠습니다. 악보 단단 악보 펴세요. 악보 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뜯기만으로도 연주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뜯기만으로도 연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재미가 없을 뿐입니다. 자,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11번 아리랑이 있습니다. 자, 첫 줄을 가볼게요. 노래로 레미레미 솔라솔라시라솔미레미레미. 자 첫 줄 가보세요. 시작. 아니 하지 마세요. 노래로 하세요. 시작. 레미레미 솔라솔라시라솔미레미레미. 굿. 두 번째가 할 거 없어요. 첫째 줄만 시작. 굿.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것 악보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레미레미 첫째 줄 첫째 마디에 보면은 레미레미 하고 그 두째 번 그 레미에 레와 미를 줄이 기둥으로 이어져 있죠. 그거는 반박자식이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두 개를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레미 그 레미가 합쳐서 한 박자예요. 레미레미 또 솔라솔라도 또 있어. 솔라솔라 그 솔라도 뒤에 거 솔라도 반박자식이어서 한 박자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게 반박자식을 그렇게 이어서 두 개가 겹치면 그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시라솔미 되죠. 시작. 시라솔미 거기 보면 라솔도 또 그런 식으로 묶어놨지요. 라솔 레미 되죠. 그 또 레미 또 묶어놨습니다. 다 그게 다 반박자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뜯기만으로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걸 뜯기만 가지고 우리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디에 있는 첫 번째 그 레가 무슨 레일까요? 이 가야금으로 치면 어떤 레일까요? 줄 몇 번째에 해당하는 레일까요?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줄에 레가 그 레예요. 그러면 저기 레미레미 솔라솔라 그러니까 이 레미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넷째 줄부터 다섯 여섯 일곱째 줄까지가 레미솔라로 돼 있어요. 그 하나 더 위 음은 시예요. 그러니까 그 음 가지고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레미레미솔라솔라 시작. 거기까지만. 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아리랑을 연주가 되잖아요. 단지 재미만 없을 뿐이지 연주는 돼요. 그러니까 듣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첫째 줄을 다시 가볼게요. 레미레미 솔라 솔라 시라 솔미 레미레미 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가볼게요. 시작. 엄지도 쓸 것도 없고 튕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뜯는 것만 갖고 연주한 거예요. 다시 가요. 시작. 시작.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자, 두드리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를 유지해서 가야죠. 그 연주에 열중하느라고 손가락 이렇게 오므라들고 그거 아니에요. 포지션 그대로 가야 돼요. 악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레미레미. 자, 이렇게 지키면서 가세요. 시작. 천천히 가요. 다시 시작. 얼마든지 우리가 뜯는 것만으로도 연주는 가능하다. 이건 악보 볼 줄 알면 이제 그대로 아리랑은 뜯기를,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아니 22페이지에 있는 이 11번 아리랑은 뜯기만 할 수 있으면, 개 이름만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연주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회원님들은 연습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개 이름으로 또 하나 부르고 노래 하나 배웁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잡한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기절 초풍을 할 테니까 민요를 하나 또 우리가 배워볼까? 자, 도라지 50페이지 펴보세요. 펴죠. 도라지 타령 새마치. 이거 중머리로 쳐도 돼요. 자, 갈게요. 시 라솔 레미레 시 라솔 라시 시시 라시 라솔 미레 미솔 미레 솔레 미. 또 다시 도돌이표 있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시 라솔 레미레 시 라솔 라시 시시 라시 라솔 미레 미솔 미레 솔레 미미솔. 자, 그 다음에 도돌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미미솔레 솔솔라 솔라 시시시 시라솔 렐렐레 미레 시라솔 라시시시 라시라솔 미레미솔 미레솔레. 그 솔 있지, 쬐끄만 솔 솔레. 그것도 읽어줘야 돼. 레 솔레.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시 라솔 레미레 시 라솔 라시시시 라시 라솔 미레 미솔 미레 솔레 시시시시 라솔 레 미레 시 라솔 라시시시 라시라솔 미레미솔 미레솔레 미미솔레 미미솔레 솔솔라솔라 시시시 시라솔 렐렐레 미레 시라솔 라시시시 라시라솔 미레 미솔 미레 솔레. 잘하셨어요. 만들어놨겠는데 좀 어지기가 쉬워.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또 해볼게요. 한오백년이 있네요. 56페이지 펴보세요. 지금 게으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게으름을 저기 뭐야 잘 읽어야 주라고 연결시켜줘. 지금 우리는 이거 이동독법하고 고정독법이 있는데 우리는 고정독법으로 배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기로 안 읽는 거예요. 그 저기 솔미제이션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솔미제이션은 이거 렐렐레 이렇게 렐렐레로 읽어야 되죠. 저기가 렐렐레렐렐레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랄랄라로 가는 거예요. 랄랄라 랄랄라 솔솔라 솔시 미래시 시작 랄랄라 솔솔라 솔시 미래시 미미미미미솔시시라솔 미래시 미미솔라솔 라솔 미미라미미 되죠. 다시 갈게요. 랄랄라 랄랄라 솔솔랄라 아니 솔라솔시 미래시 미미미미미솔시시라솔 미래시 미미솔라솔 미미라미미 시시시 미미미솔 시시라솔시 미래시 미미미미미솔 시시라솔 미래시 미미솔라솔 미미라미미 이렇게 되죠. 뭔가는 조금 미끈둥하니 저 이상하지만 그 악기로는 그렇게 미끈둥한 거 우리가 참고 해야 돼요. 이 참을 수 없는 이 미끈둥하고 어전함 그 참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참아내면서 갑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랄랄라 시작. 랄랄라 랄랄라 솔솔라 솔시 미래시 미미미미미솔시시라솔 미래시 미미솔라솔 미미라미미시시시 미미미솔시시라솔시 미래시 미미미미미 솔시시라솔미레시 미미솔라솔미 미라미미. 자, 해서 오늘은 한오백년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것을 맺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시간이라는 것은 눈감 땡감이어요.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기본기가 확실히 되면 그때부터는 곡을 배우니까 그렇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듣고 이런 것만 좀 되면. 네. 그리고 높이, 길이, 그리고 뜯고 저기 한 거 주법. 이거 다 완성되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자리를 익힌 다음에 차근차근 하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좌절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튕기는 게 일부러 튕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잡아서 튕겨야 돼. 이렇게. 우리 소리바람처럼 튕겨야 돼.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감싸서. 그렇지. 굿. 실제로 하려고 잘 안 돼.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 많이 좋아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해. 이렇게 잘하고 있어. 두드리님 잘하고 있어. 나도 앵두님도 상상외로 잘하는 거에 놀랐어. 나는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유, 개용을 아직 모르니까 잘하시네요. 다 맞죠. 우리 회원님들 차근차근 연구를 하니까. 우리 앵두님도 차근차근 하면 다르셔. 그러니까 그대가 적어준 거 집에서 일주일 내내 지키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보면 다음 주에는 확실히 다를 거야.